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2019 자산시장 전망과 대안. 구회말로 진입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보내는 10개의 시그널. SK증권 자산전략팀장 김효진. 10년간의 강세장은 끝났다.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할 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해외주식팀 팀장 박석중. 국제정세 분석을 통한 성공 투자 전략.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신환종.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생존 키트. 한경스타워즈 1위 메르츠종금증권 이다솔 차장. 일과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직장인 맞춤 투자법. 직장인 주식 투자자 김철광. 급변하는 미중 관계. 과연 중국은 대안이 될 것인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및 금융시장 전망과 대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온라인 강의 신청도 페이지 2 앱, 팟빵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3프로TV 저녁 라이브 퇴근길 페이지 2. 네, 9월 11일 수요일 퇴근길 페이지 2 진행을 맡은 2프로 이진우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지요.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내려가시려고 막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차는 많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 차 안에 계실 가능성이 높지요. 예, 저희처럼 이 라디오 방송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은 보통 요럴 때를 대목이라고 합니다. 차 안에서 심심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리저리 검색도 해보고 하시다가 저희와 만나게 될 가능성이 혹시라도 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예, 좀 평소에도 열심히는 합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은 먹고 앉았는데 연휴가 시작되는 날 또 일을 하려니까 또 그런 마음은 또 좀 사라지네요. 화도 나고. 예. 지금 저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저 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만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는 저의 안내 방송도 유튜브로는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참 도움은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팟캐스트로 팟빵으로는 생방송이 제대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팟빵과 페이지 2 앱 등을 통해서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 기술 담당 PD를 오늘 좀 따로 만나서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재미삼아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그때는 언제쯤 어느 정도 됐었는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우! 1965년에는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무려 26%였더군요. 예, 1970년에는 22%, 1980년에도 18%였습니다. 연간. 그런데 지금은 은행 정기예금 가입하러 가면 앞에 2자 보기 어렵죠. 1.8 뭐 이 정도. 참 경제라고 하는 게 참 탄력 있는 고무공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똑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었을 텐데 언제는 26%의 금리에서도 돌아가고 또 요즘 같은 때는 2%의 금리에서도 또 유사하게 돌아가고 우리의 궁금증은 자 그럼 이렇게 낮아진 금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다시 고무공처럼 튀어 올라서 예전으로도 또 돌아갈 건가 아니면 쭉 내려온 여파를 타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갈 건가 궁금하죠.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저금리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카드를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지 등등 앞으로의 금리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게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그에 앞서서 한투증권 벤키스 고객부 박재영 차장과 함께
금융시장 마감 동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 박재영 차장도 고향 못 가고 지금 끌려와서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남은 건 이제 견적뿐. 견적 상담 문의는 1811-6032 곰팡이 없는 발코니 페인트 전문 시공업체 페인트랩. 지금 바로 인터넷에서 페인트랩을 검색하세요. 샘플북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투증권 벤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셔서 증시 마감 시황 등등 가르쳐 주시려고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다. 이번에 이발하신 거 정말 성공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의견 없던가요? 뭐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네. 대체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부장님을 비롯해서. 그 이하에서는 반응이 좀 다릅니까? 뭐 별 이제 관심이 없고 관심은 없고 그 이하에서는 위에 분들이 제가 좀 머리가 길어서 지저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앞으로 헤어스타일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박찬님 좀 고향 어떻게 내려가십니까? 아니면 휴일은 계속 서울에 계십니까? 네,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요. 네. 저번 달에 갔다 왔어요. 한 일주일 갔다 와서 추석 때는 이제 애들이 어려서 예. 애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번만 그러니까 명절 두 번이지 않습니까? 설 추석 둘 중에 하나 긴 쪽만 가기로 당분간 길다는 건 연휴의 그러니까 빨간 날짜가 그렇죠. 빨간 날짜가 많은 날 가기로 애가 두 살 때 운전을 해서 가는데 9시간이 걸린 적이 있어요. 힘들죠. 예. 와 고속도로 막히는데 뒤에서 아빠 언제 도착해요? 이거를 이제 계속 듣다 보니 아 이건 안 작은 되겠다. 작은 애 2살, 큰 애 4살 때 저도 정말 정신병이 걸릴 뻔했고 아이도 너무 힘들어했고 역시 내리사랑이라니까 애가 힘들면 뭐 맞습니다. 부모님도 뭐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기로 합의를 좀 보고 그렇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집에 계시면서 발코니 페인트 한번 발라보세요. 저것도 제가 예. 처음 저희 집에 그 베란다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제가 칠한 적이 있었거든요. 돈 좀 아끼겠다고.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런 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정말 현명한 판단이다. 세상에 그 일만 해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네네. 어디 뭐 발코니 페인트 칠 검색해서 그런 거 해주는 분이 있는 일이라면 그거는 맡기는 게 항상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트라이를 하다가 망해서 그런 분을 그렇죠. 부르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게. 네. 그분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박 차장님을 여기 모시는 이유도 저도 뭐 하루 종일 장 들여다보면서 이리저리 보고 뭐 한번 해보면 되기야 되겠으나 효율이 떨어지죠.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박재영 차장님을 모시고 마음에 없는 칭찬도 이렇게 드려가면서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어요? 오늘 시장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기일이었는데요.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예상외로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주면서요. 네. 코스피 시장 17포인트 상승해서 2049포인트. 장중에는 2050도 살짝 돌파를 했었거든요. 예. 상승 종목이 640종목. 그러니까 지수도 올랐고 분위기도 괜찮았다. 640이면 절반 이상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지금 상승이 640종목, 하락이 네. 180종목. 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올랐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또 의미가 있는 게 개인이 좋아하는 코스닥이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닥이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 며칠 그랬죠. 네, 왜냐하면 예.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에만 계속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하면서
제약바이오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7포인트, 네. 1.14% 상승했습니다. 음흠. 뭐 상승 종목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강하게 나오면서 900종목 상승하고 예. 300종목 하락. 이것도 거의 뭐 물반 고기반. 그래서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 뭔가 그럼 이게 투심이 살아난 겁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게요. 네. 저번 주 금요일부터 대차장고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쇼커버링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예. 거래소 쪽에서 대차잔고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차잔고라는 건 돈을 빌려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치기 뭐 꼭 공매도는 아닌데요. 주식을 빌려서 그냥 나 혼자 뿌듯하기 위해서 빌리진 않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잘 빌려왔어 이러고 가만히 빌려지네 보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뭐 공매도와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 대차잔고 감소가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금요일부터 코스피 시장은 대차장고가 많이 감소했었고 네. 코스닥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대차장고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대차잔고라는 건 빌려서 갖고 온 주식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는 많이 빌렸는데 다시 되돌려줬다는 그렇죠, 뜻이고 그렇죠. 되돌려줬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 말은 사서 되돌려줬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갖고 있다가 뭐 좀 공매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분위기 달라지네? 뭐 네. 이래서 다시 반납했을 수도 있고 보통은 뭐 이제 전자가 갚는 많겠죠. 네. 왜냐하면 갖고 있다가 돌려주면 네.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예. 뭐 이제 공매도 했던 걸 다시 사서 대갚았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뭐 거의 4-5%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메디톡스라든지 네. 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주로 개인들이 삽니까? 아니면 주체가 매수 주체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도 있습니까? 요즘엔 일단은 코스닥은 최근에 거의 다 개인이 샀죠. 개인이 뭐 거의 매일 1,000억씩 뭐 사들였으니까 알겠어요. 뭐 오늘 기분이 좀 좋았을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 분위기가 좀 좋아진 배경이 될 만한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청산 뭐 그런 걸로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예. 섹터가 건설이었거든요. 건설 이제 장기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예예. 오늘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요 철강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뭐 포스코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포스코가 4%나 급등을 그러니까 기존에 포스코가 작년 1월 달에 네. 이제 고점을 형성하면서 40만 원에서 최근에 2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뭐였어요? 이유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았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기가 그렇죠. 무역 전쟁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네네. 하죠. 화학이나 예. 철강 이런 쪽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 쪽에 이제 개선될 기미가 보인다. 왜냐면 중국도 부양책 쓰려면 인프라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뭐 인민은행이 지준율 낮췄고 지방 정부의 채권 빨리 발행해 가지고 너 인프라 투자해라. 이런 예.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발현이 됐다.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많이 내리기도 내렸네요. 네, 공매도 많이 쳐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환율도 좀 그러면 내렸습니까? 내리는 게 조금 안정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환율이 내렸는데요. 예. 2원 30전 내리면서 1,19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존 볼턴 그 사태 이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거든요. 위안화는 사실 소폭 상승했어요. 오히려? 네. 위안화는 예. 오늘 소폭, 위안화 환율은? 네. 위안화 환율은 소폭 이제 절하됐는데 원화는 절상됐습니다. 네. 존 볼턴이 사퇴를 하면서 대북 관련돼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이 좀 뭐 들거든요. 이제 작년 8월 달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원화가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북 리스크가 사라지면 뭐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원화가 조금 하락을 했고요. 오늘 중국 관련돼서 좀
또 하나 이벤트가 좀 있었거든요. 네. 중국이 외국인 투자 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아, 지금은 이제 외국인 투자 한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네.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는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필요했었습니다. 증이.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약간 제한적인 요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오늘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 한도도 폐지를 했고, 그래서 위안화를 예전에 이제 맘대로 사고 팔고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라고 분석하기를, 위안화 절하에 따른 지금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서면서 예. 외국계 자본 유출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추가로 더 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그렇죠. 걱정하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많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위안화가 절하되면 내가 투자한 자금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네. 빨리 빠져나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예. 근데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좀 더 자유롭게 풀어주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이제 조건이다, 조치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증시는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네. 마무리를 했고요. 이거는 뭐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 그쪽으로 그렇죠. 저 수요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이랑 중국이랑 많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로 대체제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돈이 빠져나가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거기에 딱 이제 뭐 맞춰서 오늘 외국인이 한 2,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향이 있지 않나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목할 만한 뉴스 어떤 게 좀 있었어요? 오늘 무디스에서 한국 기업의 신용 등급 이제 네. 강등 가능성이 높다. 무디스에서 뭐 전체적인 이제 신용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27개 기업을 신용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영업 실적이 대부분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개 업체가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네. 부정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원인은 무역 전쟁.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원자재 그리고 그 뭐 부품 대중 수출 규모가 이제 크게 감소한다. 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화학이라든지 뭐 전기 전자 이런 업종이 이제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유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하반기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중국은 실제로 직접 투자하고 나서도 나중에 돈 뺄 때 어렵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거고 그게 결국은 자본시장 개방 안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뭔가 폐지가 했습니다. 되면 중국 자본시장이 열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자본시장이 열린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 전에 조금씩 풀어져 왔었어요. 뭐 선강통, 후강통에서 그런 건 있었죠. 투자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 이제 환전이라든지 송금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제한이 있어서 쉽지는 예.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개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폰 뭐라고 부릅니까? 11?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에 프로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폰 11은 저가 모델. 그다음에 고가 모델은 아이폰 프로라고 네. 명명을 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사실 혁신은 없었다라고. 근데 뭐 아이폰 나올 때마다 혁신 없는 아이폰은 뭐 매번 그랬죠. 뭐 네. 뭘 어떻게 해주면 혁신이에요. 그렇긴 한데 뭐 이번에는 특별히 더 혁신이 없었다. 그만큼 그동안의 제품들이 완성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 가격을 낮췄습니다. 네. 아이폰이 이제 전작보다 가격을 낮춘 경우는 뭐 굉장히 뭐 드물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가격을 좀 낮춰서 나왔고 이번에 강조하고 있는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컨텐츠를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앞으로 이쪽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새롭게 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아이폰의 성능 개선이나 뭔가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는 없었다. 대충 마무리될 것 같다. 앞으로도 네.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예. 이번에 강조하고 있는 게 트리플 카메라. 그런데 모든 플래그십 모델들이 트리플 카메라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모양이 이제 삼성은 일자 일렬로 배열했는데 네. 얘들은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했다. 주방에서 쓰는 인덕션처럼 배열을 했다 되게 그러거든요.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디자인 면은 좀 특이하긴 한데 이걸 혁신이라고 할 수 있나? 여기다가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는 뭐 이쁘냐 안 이쁘냐 혁신이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이거는 조국 논란하고 똑같은 거라서 이미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에 그런 쪽에 그래서 네. 뭐 나는 이게 예뻐 보인다라고 네. 생각하면 예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언팩 이번 이제 그 11 공개 행사에서 네. 이례적으로 애플 TV 플러스를 가장 먼저 공개를 했다라고. 보통은 이제 아이폰이 어떻다 이런 거 먼저 해야 되는데 애플 TV 플러스. 그래서 전혀 미국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넷플릭스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돈 얼마 내면 한 달에 얼마 내면 이 애플이 모아놓은 콘텐츠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데. 3프로 TV의 가장 큰 경쟁자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애플을 그렇죠. 뭐 넷플릭스, 애플 이런 거 이겨줘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뭐 우리가 애플 관련주다라고 하면 LG 이노텍이라든지 BH라든지 이런 부품 뭐 카메라 이런, 모듈 이런 쪽 모듈 이런 쪽을 많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컨텐츠 업체가 아마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우린데? 대한민국 콘텐츠 잘 그렇죠. 네. 박지영 사장님도 그, 그럼 애플 TV. 그럼 영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음흠. 네. 굉장히 조용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Yes. 네. Finish. Shut down. The end. 네. Okay. See you next wee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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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갑자기 떨리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명절 전에 장이 또 빨간색 보이면서 마무리됐다고 해서 네. 마음들을 좀 더 푸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근데 너무 오래 쉬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 또 뭐 없을지 걱정거리이긴 해요. 네. 20위가 있고 다음 주에 FOMC가 중요한데 사실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좀 나왔고 네.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FOMC도 사실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50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뭐 저번 달부터 해서 굉장히 커졌었는데 최근에는 동결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50bp 내릴 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냐? 그래서 50bp 내리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볼턴 잘라내고 약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인 이제 스탠스로 바뀌는 게 전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오늘 시장에서 보고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뭐 이제 영향력을 제가 좀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7%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언론에서 이제 그 조사한 거에 비하면 네. 원래 44% 정도였거든요. 50%는 절대 안 됐었고. 네. 그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이제 팜벨트라고 해서 농업층, 네. 농업층 기반. 여기 옥수수, 대두 이거 수출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디폴트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빌린 거 부채를 지금 갚지 못하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역 협상 계속 강하게 끌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봐요. 옥수수는 일본이 사줬는데 지금 미국 콩은 유전자를 네. 좀 이렇게 바꾼 콩이지 않습니까? 이거 사줄 나라는 중국 빼고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무역 협상이 잘 되는 게 저는 더 큰 시장에 글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모시겠고요. 잠시 후에 이 방송 끝난 후에 저는 박재영 차장과 저녁 식사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재미있는 또 이기원 과장님 마이다셋 자산운용의 채권운용팀에 계시는 이기원 과장님 모시고 잠시 후에 앞으로 금리 동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운조 커피 이름 걸고 만듭니다.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좋은 커피, 운 좋은 커피, 기분 좋은 커피. 우리가 직접 마시려고 시작한 커피, 먹고 살려고 열심히 만드는 정직한 커피. 커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커피로 주식 상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커피만 볶는 사람들. 원두 더치커피 드립백
도매, 소매, 가정용, 선물용. 주문하시면 로스팅하는 신선한 커피. 네이버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시더시더, 아빠 발톱 너무 두껍고 색깔도 이상해. 이 녀석, 그럴까봐 내가 캐라셀 네일 준비했지. 갈라지고 두꺼워진 발톱 무좀이 싹 사라진다고. 미국 판매량 1위, 600명 임상실험을 거친 전세계 48개국 손발톱 케어 압도적 지배자 캐라셀 네일. 2주 후 달라진 손발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캐라셀 네일을 검색하세요. 네, 퇴근길 페이지 2,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아, 예고해드린 대로 마이다셋의 자산운용의 이기원 과장 모시고 오늘은 금리 이야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2% 썰렁한 멘트 때문에 이번이 설 연휴인 줄 알았다고. 네, 저를 미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도. 네. 이기원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기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일 요즘 궁금해하는 금리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듯하다가 최근 한 2, 3주는 우리나라 국고채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채권도 그렇고 좀 반등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고채는 뭐 이런저런 또 이유들, 수급에 대한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궁금하지만 앞으로 길게 보면 어떨까? 한 뭐 2, 3년 후에는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뭐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하고요. 그래요.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금리는 이제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계속 또 파고 내려갈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하기 앞서서 작년부터 전 세계 금리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그 원인을 한번 설명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리가 제일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 게 아시아 지역, 그리고 예. 독일 같이 떨어졌는데 한국 기준으로 보면 작년, 그러니까 2018년 3월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한국 10년 금리가 한 2.3% 정도였는데 네. 그게 올해 8월에는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20. 그러네요. 예. 1.2%가 하락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조금 한 2주 정도 금리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1.4%가 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오르긴 올랐지만 그동안 떨어진 폭에 비하면 뭐 사실 거의 오른 게 없는 셈이죠. 네. 왜 작년 3월부터 금리가 떨어졌냐 보면은 사실 1분기, 작년 1분기부터 아시아 지역 제조업 경기가 가파르게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시아 쪽 경기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대만 PMI 지수예요. 네. 사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경제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수요가 사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을 좌지우지하는데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작은 소국, 그리고 수출 주도. 그리고 수출 제품 대부분 IT 제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요에 우리보다 더 영향을 받아요. 근데 18년 1월 달에 대만 PMI가 그때 한 56.9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고점이었고 지금 4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대만의 제조업체들이 경기 나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볼 수밖에 없죠.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예. 자기도 이익이 꺾이니까. 그리고 대만만 그런 게 아니었죠. 네. 한국도 그 시기에서 이제 지표들 나빠지고 결국 금리가 다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유럽도 사실 그쯤부터 해서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거든요. 그건 다 중국 수요가 줄면서 다 그렇게 됐고 금리가 지금 1년 반 동안 떨어졌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설명이 좀 계속 길어지는데 미국은 작년 상반기에 아시아 지역 금리가 떨어지는데 미국 금리는 계속 올랐어요. 미국 제조업 경기는 좋았거든요. 네. 아시아가 폭망하는데도. 근데 미국도 작년 10월부터는 금리가 뚝뚝 떨어져요. 미국 제조업 경기도 10월에 꺾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면 이게 뭐 주식도 오르고 금리도 다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근본 원인은 무역 분쟁은 아니었어요. 제조업 경기가 근본적으로 계속 꺾이고 있었고요. 무역 분쟁 그걸 좀 거들었을 거거든요. 사실 근본 원인이 해결이 돼야 금리가 오를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금리가 많이 좀 올라 한 20bp 정도 올랐죠. 아시아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일단 레벨 자체도 워낙 많이 낮아져 있었고 그 상황에서 중국하고 독일이 아 이제 좀 재정도 부양을 하고 통화 부양도 한다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약간 그런 기대감들이 주식과 이제 금리에 좀 들어올리는 영향을 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초반부 그 길게 설명드렸던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조업 경기의 예. 침체. 예. 그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미중 무역 분쟁은 사실 그걸 좀 악화시켰죠.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어도 주가는 하락을 했을 거고 금리는 내려왔을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거를 얼마나 악화시켰는지 사실 저는 뭐 이런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예. 퍼센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미중 무역 분쟁이 그걸 악화시킨 거지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근본 원인은 제조업 경기의 침체인데 예, 맞습니다. 왜 침체됐을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그게 반등을 하는지 여부도 알 수 있고 그래야 제가 드린 질문 예. 앞으로 금리가 다시 오를까요? 계속 파고 내려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 아시아 지역 예. 이게 안 좋은 결국 제가 처음부터 중국 경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국 수요 네. 감소한다. 그 중국의 GDP를 보면은 2011년도에는 GDP가 한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예. 예. 근데 그게 지난 2분기에는 6.2%로 감소했어요. 예. 사실 6.2% 성장도 엄청 높은 성장률이죠. 다만 중국은 그 시작점이 너무 높았고요.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고 또 중국이 사실 소비 주도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 투자 위주로 성장을 하는데 네. 사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한 개 생산할 수 있는 게 계속 줄어듭니다. 또 중국이 투자하는데 민간 부채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도 내부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고 네. 그러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그러면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수출도 감소하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자금 수요가 줄어들어서 금리도 내린다.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와 중국 분위기는 설명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 유럽, 일본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수출을 예. 많이 하는 국가니까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유럽은 이미 경기 체력 자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에 사실 항상 삐걱삐걱 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많은 좀 악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미국은 사실 큰 이제 대국 폐쇄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미국은 자체 소비만으로도 외부의 영향을 많이 안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시아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작년 10월까지는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작년 10월부터 제조업 경기가 둔화를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예. 그게 결국은 중국의 침체 내지는 그 영향을 받았든 혹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든 독일의 침체 뭐 등등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나아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경과와 과정이 있어야 이게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럼 중국을 비롯한 제조업 주요 제조업 국가의 침체가 사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예. 근본 원인과 이게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였는데 네. 근본 원인은 지금 제조업 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도 꺾이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 예. 이러려면은 결국 제조업 지표들이 다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 근본 원인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중국이나 독일이 경기 부양한다는 기대감만 있지 아직 이게 작동을 해서 경기가 부양되는 건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어요. 부양을 하려면 결국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예. 근데 금리는 뭐 잘 열심히 낮추는 것 같고 사실 SCB는. 유럽은 예. 이미 통화정책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그러면, 보는 상황이고 예. 독일이 재정을 써야 됩니다. 막 전격적으로 재정을 쓰면 어쩌면 이 방향을 돌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다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독일 내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어떤 정책 카드가 좀 남아 있습니까? 사실 중국은 쓰려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정치적 반발이라는 게 없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지방은행들 지준율 낮춰준다라는 거, 예. 그리고 지금 대출금리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금 깎아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지방 공기업들 채권 발행해서 투자를 다시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로 중국 제조업 경기를 다시 들어올릴 수 있을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카드가 어떤 게 있다고요? 또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재정을 또 푼다는? 예, 재정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또 있습니까? 중국은 다양한 뭐 지준율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금리 인상 인하 효과를 주는 지표들이 좀 있는데, 사실 중국이 기준금리처럼 쓰는 게 예. 1년 대출금리인데요. 네. 1년 대출금리가 지금 4%가 좀 넘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중국은 아직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은 있는 셈이죠. 금리 여력도 있고 재정도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 했을까요?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도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부양으로 네. 성장률을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 경기가 나쁘지만 않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전공법으로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를 서서히 바꿔가고 싶어 했을 텐데 예. 사실 그럴 시간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도 그런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처방을 시작할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은 형성돼 있죠. 그럼 그게 먹히기 시작하면 다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먹히기 시작한다면요. 가정이 붙는 거죠. 예.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텐데. 네,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전격적인 부양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유럽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남지 않았고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독일이 재정을 쓸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독일이 재정을 써야 유럽이 해결될 수 있는데 독일의 그 재정 수지를 보면은 2014년부터 독일이 흑자 재정입니다. 네. 2018년만 봐도 GDP 대비 재정 흑자가 1.7%나 나오더라고요.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지는데. 부채 갚고 있어요, 독일은? 예, 독일은 갚고 있습니다. 부채 다 갚고 어디 가려고 그러나? 근데 이게 써야 되는데 네. 지금 거기는 자기들이 적자 재정을 써서 유로존 전체를 부양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독일이 재정을 쏟아서 자기 나라 안에서만 돌면 뭐 해보겠는데 왜 우리 재정을 쏟아서 유럽의 모든 나라를 살리냐? 결국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돌 텐데 예, 효과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 쓰는 게 미국 안에서만 남아있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은 사실 이미 쓰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예. 그런 차이 때문에 과연 독일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유럽은 경기 못 살린다고 치고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카드가 좀 남아있으니 그게 좀 먹힌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금리가 크게 오르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 잠깐 오를 수는 있겠으나 예. 대략 뭘 기준으로 질문을 드릴지조차 모호하긴 한데 지금이 한 3년 국고채 기준으로 지금 어느 정도죠? 한 지금 한 1.23 정도 되죠? 1.26, 2.7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예. 1.3으로 치고 어느 정도로 보세요? 만약 오른다면 이렇게 포인트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하기야. 좀 부담스럽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래로 더 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예, 것 같네요. 아래쪽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이면 마이너스 금리도 돼요? 뭐 제로 근처까지야 내려가면 찔끔찔끔 내려가겠습니다만 가끔 한국은행에서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미국 유럽이야 제로 금리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 근처 못 내려갑니다. 내려가 봐야 소용없기도 하고 내렸다가 부작용이 더 크기도 하고 아마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사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예. 제로금리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긴 하죠. 예, 뭐 일본이 먼저 가긴 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가 제로금리 갈 거란 생각을 안 했고요. 기축통화들도. 마이너스 금리는 상상도 못 해볼 일이었죠. 네. 그런데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고 일본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마이너스 금리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가 제로금리를 이미 갔어요. 그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체코. 네. 체코 리퍼블릭이 제로금리를 했었습니다. 체코는 자기네 나라 돈 따로 쓰나요? 유로화 쓰나요? 이후에 포함돼 있지만 예. 크로네라는 자기 통화를 쓰고 있습니다. 별도 자기 통화가 있는데 예, 예. 근데 유로에 유로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걔들도 자기들도 따라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부담을 느꼈나 봐요. 거기는 기준 금리가 0%로 0이에요? 아. 지금은 좀 올려서 0이 아닌데 예. 유럽이 처음 제로로 갈 때는 따라 내려서 0%까지 내렸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체코라는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더 안전한 나라인가요? 체코 통화가 원화보다 더 튼튼한 신뢰가 있는 통화인가요?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제로금리를 못할까?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이제 기준점으로 삼는 체코는 EU 국가니까 네. 유럽이 마이너스로 내릴 때 제로로 내렸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다시 제로로 간다면 미국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 뭐 0.5% 이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도 마이너스를 내리는 시대가 온다면 사실 우리도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가능성은 열어둘 수도 있겠죠. 그럼 기축통화국인 미국, 뭐 준기축통화국인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도 경기 안 살면 그럼 더 마이너스로도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기준금리 마이너스 3, 유럽 마이너스 5, 일본 마이너스 7 되나요 그게? 사실 예. 이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아, 이러다가 디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 오면 일본처럼 이게 저금리 고착화 되니까 예. 그 전에 좀 부양책을 획기적으로 써서 이 상황을 빨리 반전시키자는 목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서 예, 예. 더 움츠리게 만들더라 그런 요지였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일본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전격적으로 마이너스를 시행하니까 기대 네.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나쁠 것 같으면 이런 일까지 벌일까. 예, 정말 맞습니다. 돈 쓰지 예. 말고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예,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줬다. 그러니까 미국에선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예. 미국은 제로금리까지만 내리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쓰지 마이너스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드렸던 질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런 것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선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 은행들이 망하겠죠. 은행 망하는데 은행 망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라는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 말은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예대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얼핏 생각하기로는 마이너스 5에 예금 받아서 마이너스 3에 대출을 해주면 그러면 거기서도 예금 예대 마진은 될 것도 같은데 안 되나? 뭐 이런 혼자 그 금리 차이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대출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지금 은행들이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는데요. 네. 지금 장기 금리 자체도 다 내려와 버렸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금리가 마이너스 0.5% 예. 오히려 기준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죠. 이러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면 장기가 오히려 낮고 단기가 높아지면 역마진 납니다라는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면 역마진 납니다라는 설명은 얼핏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은 워낙 다양한 상상이 있는 시대가 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권으로 금리가 계속 접근하면 뭐가 제일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보험회사들은 고민 많아질 것 같고 은행도 어려울 것 같고요. 보험회사 괜찮을까요? 사실 뭐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네. 뭐 대형 생명보험사의 PBR이 0.2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20%밖에 안 된다는 건데 예.
사실 그 가치를 받는다는 거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이게 지속 가능 회사가 영속성을 잃어간다라는 걸 저는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보험회사들이 그 보험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들이죠. 생명보험사들은 보험 계약들이 다 장기 계약이잖아요. 예. 그 보험 계약자한테 뭐 30년 뒤에 돌려줄 연금들 아니면 뭐 생명보험 네. 이런 것들을 예전에 만들어둔 상품들이요. 금융위기 이전에 뭐 금리가 5% 나올 때 그러니까 약속했던 금리가 예. 깜짝 놀라게 높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투자 수익률은 네.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낮아지니까 역맞은 상태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그런 무모한 약속을 했을까요? 그냥 시중금리에 따라서 그거보다만 조금 더 열심히 굴려드릴게요 했어도 됐을 텐데. 일단 그때는 금리가 이렇게 낮아질 줄 몰랐을 거고요. 아. 그리고 사람들 기대수명도 이렇게 높아질 줄 몰랐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될 뻔했다.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실 보험 산업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타사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주려면 네. 그렇게 좀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을 자기들이 높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보험사 위험해질 것 같고 지금보다 더 또 뭐가 달라질까요? 뭘 좀 이 과장님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올 걸 대비해서 개인적으로는 뭘 좀 그럼 준비 하거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뭐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서 뭐 3~4년 뒤에도 계속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뭐 가능성은 있지만요. 그리고 저는 마이너스 금리가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 예. 예. 그러니까 원인을 반영한 지금 현 상태를 반영한 거죠.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온 이유는 앞으로 만성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을 반영한 상황인 거예요. 예. 경제가. 예. 사실 정말로 이 마이너스 금리가 만연한 세상이라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정말 암울한 세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그 앞선기를 보여줬잖아요. 디플레이션 시대에. 네. 그때는 정말 사실 근로의욕도 많이 안 생길 거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게 뭐 매출도 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고 점점점 더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그런 굉장히 암울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 이런 세상에서 뭐를 준비해야 되나.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금 사야 됩니다. 금? 전 세상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 금 갖고 있으면 뭔가 활력이 생겨요? 왜요? 활력이 생기진 않지만 네. 내 부가 깔가먹히진 않겠죠. 예금 넣어도 원금이 훼손되잖아요. 아 마이너스가 되면? 예. 뭐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럴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대출 금리는 나왔답니다. 저도 대출 받으러 가보지는 않았는데 유럽의 뭐 국가에서는 20년 만기로 10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사면 10억 원 후에 원금으로는 뭐 9억 5천만 원만 갚아도 되는. 그게 아마 노르웨이나 덴마크일 네. 거예요. 예. 거기 모기지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이런 거를 고려하면 네. 그 대출자가 내는 금리가 완전히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소폭의 그래도 플러스 남는 금리를 내긴 내는 거예요. 네. 예. 다만 은행 입장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대출 금리는 그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되는 순간 목돈은 수표로 찾아서 저 서랍에다 넣어놓죠. 왜 가서 그거를 굳이 목돈을 맡겨 놓으면서 마이너스를 당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이 네. 자기들이 은행들이 유럽 중앙은행에 맡기는 이자를 네. 그때 줬을 때 맡기는 이자를 지금 마이너스 0.4%를 내린 거거든요. 벌금 금리처럼 예. 매기고 있죠. 그런데도 예. 대출이 크게 안 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어이씨 이렇게 벌금을 내고 있으면 대출을 막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현상의 하나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네. 투자해도 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대출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방금 금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왔는데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고 우울해지면 내 돈 100만 원이 1년 후에 또 그냥 그 100만 원일 것이다.
뭔가 그걸 갉아먹고 쓰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예전처럼 이자나 수익률이 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세계가 올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95만 원 돌려주는 세상은 안 올,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오기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그런 세상이 되면 100만 원 수표를 찾아다 그 서랍에다 넣어놓지 은행에다 굳이 넣어가면서 1년에 5만 원을 까먹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가진 돈이 예.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집 서랍에 넣을 수가 있는데 예금이 뭐 5천만 원, 1억, 10억 이러면 집에 불안해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은행의 보관 비용인 셈. 은행에 놔두면은 안전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예, 된다? 돈이 깎이면서 예금을 놔둘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금을 사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금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가정인 거예요. 정말로 마이너스 금리가 만연해서 장기 지속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금보다는 금이 안전할 수도 있다. 네. 예. 그렇군요. 저는 금 얘기 나오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건 통화량이 잘 안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통화량이 수축되는 강한 불경기도 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럴 때는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돈 가치가 내려가는 건 오히려 경기가 너무 좋아서 통화량도 자꾸 쭉쭉 뻗어서 늘어나고, 그럴 경우에 돈이 많이 풀리네? 그럼 돈 가치는 떨어지니 금 같은 항상 가치를 유지한다고 믿는 그런 자산이 올라간다는 건 설명이 되는데,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돈의 양 자체가 오히려 수축되고 줄어들고 대출은 갚아버리고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이 없고, 물론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풀긴 합니다만 그건 다시 다 초과 지진으로 흘러서 다시 되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돈 갖고 있는 게 오히려 현금 갖고 있는 게 그 가치가 더 보존되거나 하는 건 아닐까요? 그 말씀이 예. 정확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디플레이션 시대에서는 현금 가치가 계속 올라가겠죠. 예. 예,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금이라고 말씀드린 건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 상황에서는 금 보관 비용보다 내가 채권을 샀을 때 역캐리라고 하거든요. 원금이 손실되니까 네. 그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독일 국채를 사면은 내가 금 보관증을 어딘가 맡겨놔서 사는 네. 것보다 캐리, 그 역캐리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는데 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야, 이거는 어쨌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더 맞는 솔루션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개인 입장에서 일부의 현금이라면 당연히 집에 그냥 캐시로 놔두는 게 더 낫겠죠. 보관료 내느니 금 사서 들고 예, 있겠다는 수요? 예. 알겠어요. 야, 이거는 뭐 정말 보통 물리학에서 양자 역학 이런 거 들어가면 머릿속으로도 막 실험이 안 돼서 내 생각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다르니, 그럼 서로 다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나 혹은 제로 금리를 가정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고민을 해보면 마치 그런 실험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MMT라고 하는 현대 통화 이론의 약자라고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정부가 돈 찍어서 그냥 풀자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에게 무슨 수당, 복지수당 나눠줄 때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서 돈을 꿔오거나 하면서 정부 부채는 늘려가면서 그 돈으로 이제 꽂아주는데, 그조차도 정부 부채가 부담스럽고 하니까 잘 손이 잘 안 나가니 쭈삣쭈삣 거려지니 그냥 돈 찍어서 풀자는 게 MMT라면서요. 이거는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 좀 번역된 책 중에 균형 재정은 틀렸다라는 MMT 이론 네. 그 좀 경제학자인데 요거를 찬성하는 분이 쓴 책을 읽어봤었어요. 사실상 균형 재정에 예. 대한 MMT에 대한 거의 유일한 한두 권의 그쵸, 책 중에 하나죠. 유일한 책이죠. 네. 그 예. 책을 읽어보니까 그 MMT의 선결 조건이 일단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 채권을 매입해서 정부는 낮은 금리에 조달을 한다. 그리고 정부가 그 돈으로 복지에도 쓰고 아니면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직접 고용도 해서 그렇게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마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MMT 이론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기 힘들 텐데 사실 이미 어느 정도는 그렇잖아요.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지금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보면은 이미 MMT에 한 발은 걸쳐 있는 거죠. 테크니컬하게 저는 이게 MMT가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그 민주당 쪽의 대선 주자들이 이런 얘기를 꺼내잖아요. 하고 있죠. 결국은 예. 일본도 정부가 채권 발행하는 걸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그거 사주니까 예. 쉽게 말하면 그냥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그거 정부한테 주는 거고 정부는 그거 쓰고 있는 건데 다만 그래도 아무것도 오가지 않는 건 아니고 국채라는 그 차용증이 오가니까 정부 부채 비율은 숫자로는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조차도 하지 말자 그냥. 그냥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정부한테 리어카에 담아서 주면 숫자로 보내주겠으나 그거 그냥 쓰자는 거니까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실상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 갔다는 게 거의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재정 부양 통화 부양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과연 이게 항구적으로 고차가 됐을 때 그래도 그런 부작용이 안 일어날까? 그 부작용이라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고용까지 다 책임을 지고 그렇게 돈을 막 줬을 때 네. 사람들이 그걸로 정말 소비를 하기 시작해서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인플레이션이 생길 텐데 그리고 돈은 이렇게 풀려 있는데 예. 유동성 함정이 해결이 돼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MMT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설령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차용하더라도 네. 그게 뭐 정부가 재정을 더 써서 복지에 더 쓰는 정도의 이제 절충이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 하고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정부가 복지나 수당을 줄 때는 MMT 방식을 차용하기는 할 것이다. 근데 이게 MMT 방식이라는 게 사실 그 MMT 옹호론자 사이에서도 예. 뭔가 컨센서스가 없더라고요. 자기들도 이게 뭘 해야 된다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 근데 지금 양적 완화하고 정부가 재정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을 높이면서 하는지 그 숫자 전광판까지도 아예 끄고 그냥 저는 정부 부채 비율을 늘리면서 하는지보다는 네. 이 퇴출구를 열어두고 하는지 아니면 탈출할 생각이 없이 이거를 항구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양적 완화를 하는 나라들이 언젠간 예. 이걸 정상화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 MMT의 그 옹호론자들은 이걸 정상화할 생각이 없어요. 계속 풀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조금만 한 단계만 더 질문을 구분에 대해서 드리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동안 돈을 뭐 2조 달러를 풀었네, 뭐 본원 통화가 그렇게 늘었네, 본원 통화가 3배로 증가했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그 본원 통화 말고 우리가 흔히 쓰는 M2라고 하는 통화량을 보면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별로 안 늘었잖아요. 과거에 늘어나는 정도를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이고 그 말은 그렇게 돈을 풀지 않았으면 오히려 통화량이 수축하거나 줄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 내지는 그런 현상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MMT든 뭐든 화폐를 돈을 찍어서 시중에다 그냥 내다 뿌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보다 통화량이 두 배 세 배 늘어날 거예요 라고 하는 가정은 그걸 할 정도의 불경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차피 그걸 하나 안 하나 통화량은 비슷해지는 상황일 텐데 그럴 때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이제 인플레가 나타나고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다시 제어하고 수축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왜 무슨 문제가 되지? 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탈출구를 열어둔 거죠. 네. 예,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라는 거. 그런데 네. 이게 정책적으로 그 MMT 이론을 받아들여서 항구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중앙은행이 채권을 산다라는 가정은 탈출하지 않고 이 정책을 계속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에이, 경기 좋아지고 풀려나고 금리 오르고 다시 회복되고 하면 당연히 금리도 올리고 예전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겠죠. 왜 그거를 계속 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처럼 예. 그 정통적인 통화 정책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아,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 이 통 정책을 맡겨 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MMT 이론 옹호하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 그런 거예요? 예. 어, 오면 대응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면 대응하면 된다 하더라도 예. 아마 빠르게 대응할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이 이론에 제가 전통한 알겠어요. 사람이 아니라서. 예. 그렇군요. 저는 이런 가정도 좀 합니다. 금리가 아주 낮아지면 예전에 금리가 4% 5% 6% 할 때는 배당 수익률이 7, 8% 10% 되는 주식도 뭐 주식의 리스크 생각하면 그리 크게 뭐 좋은 거는 아니지 라는 판단으로 한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됐을 텐데 금리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한 연간 한 2, 3% 배당을 꾸준히 하는 회사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월세 수익률이 한 3%밖에 안 나오는 2%밖에 안 나오는 오피스텔 같은 것도 이제는 다시 보이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네. 금리만 하락하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이 주는 배당 금액이 고정돼 있고 예. 월세로 들어오는 금액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금리 떨어지면 당연히 그 임대 수익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미래의 임대 수익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 예. 오피스텔 가격도 오를 텐데 금리가 떨어진 이유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도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 배당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미래에 예.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게 상가 공실이 생기지 않을까 월세 깎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마냥 가격이 오를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변동금리로 받아야 되니 고정금리로 받아야 되니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사실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채권 예. 일을 하니까. 저도 친구 중에 채권 일을 하는 친구 있는데 물어볼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쓸모가 별로 없죠. 아니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 나머지야 뭐 더 심오한 질문인데 굳이 친구 사이에 그런 거 할 일이야 아니고 다만 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은 하고 싶더군요.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는 예.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사실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굳이 금리 베팅 하지 말고 변동금리 하시라. 왜냐하면 네. 이게 대출 계약이 보통 이렇게 대출을 할 때는 집 살 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집을 사서 이게 대출 계약하면 보통 은행이랑 3년 계약 아니면 5년 계약 어쩌면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장기 계약인데 장기의 금리를 사실 전문가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하물며 이 금리랑 상관없는 일을 하는 개인들이 굳이 내가 지금 금리 상황을 베팅해서 이걸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변동금리로 해서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이자 더 물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걱정돼서 고정금리 할지 물어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질문들인 네.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예. 금리가 어떨 때 올라가냐면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잖아요. 네. 경기가 좋을 때 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도 대출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가는 것보단 집값이 더 빨리 오를 가능성이 커요. 대출금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 이자 올라가는 것보다는 예.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뭐 주식을 대출 받아서 샀는데 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내가 이자 더 내는 건 큰 문제가 아닌 거죠. 혹시 그럼 그럴 일은 없습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물가는 올라가서 즉 물가가 오르는 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거고 세계 경기가 좋으면 원자재 가격도 오르지만 우리 저 외환위기 같이 우리나라에만 위기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면
특히 이제 세계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일수록 경제적인 타격이 더 클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외국인들도 많아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환율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가능성은 혹시 없나. 그러면 집값은 계속 더 떨어지고 경기는 안 좋은데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과거에 우리 외환위기 때처럼. 그러면 경기는 안 좋은데 이자 부담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은 혹시 안 와요? 그런 대비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려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물가는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8월 한국 소비자 물가가 0%였어요. 근데 심지어 이게 그냥 빵이 아니라 -0.04인데 반월임에서 빵이 된 거예요. 얘기 들었어요. 예.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에는 전 가능성은 좀 많이 낮은 상황인 것 같고,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사실 변동금리 대출 받은 분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게 걱정돼서 걱정되겠죠. 예. 예. 다만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경제가 정말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진짜. 네. 그 저희 오일 쇼크 때 생각해 보시면 예. 그때는 사실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도 흔들리는 상황. 사실 이게 대출만 문제가 아니라 뭐 자기 사업체라든가 뭐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고 네. 정말 정말 큰 그거 말고도 걱정할 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 근데 가능성은 꽤 높지 않다. 예. 그렇죠. 자주 오는 일은 아닌데 예, 정말 자주 오는, 자주 오는 일은 아닌데 자주 오는 일이 아니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이런저런 지표나 상황을 보면 그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도 더 낮다는 의미입니까? 사실 지금 뭐 대출을 받을 때 30년 대출 이렇게 받으실 건 아니잖아요. 뭐 3년, 5년 이렇게 보통 받고 주택담보도. 그렇게 보면 지금 물가가 사실 뭐 0%가 가고 있고 이 상승률이 낮아지는데 네. 저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더 걱정해야 될 단계. 그리고 설령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대출금을 상당히 많이 갚아놓으셨을 그 단계일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흐른다니까. 각자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요즘은 장기로 한 2, 30년으로 빌려야만 대출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원금도 같이 갚으라는 규제 때문에 5년, 10년으로 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걱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야 그건 무서워서 저 고정금리 하니? 그랬다가 금리 더 내려가면 어쩌려고 하는 리스크를 말씀 주시는 것도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런데 요즘 한 대출 받으면 뭐 2%대도 대출 나온다면서요, 고정금리가. 그러니 야 고정금리로 받아놨다가 만약에 아유 또 망했네, 내 이기원 과장님 말씀 들을 걸 이라고 땅을 쳐도 크게 손해볼 가능성은 많아야 2%포인트인데, 가만히 있었으면 제로금리 됐을 텐데 그때 고정금리 선택하는 바람에 2% 문해라고 하는 그 리스크의 폭은 많아야 2%일 텐데, 자칫해서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 야, 그 폭은 크지 않나? 말씀드린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 오면 이제 그럴까봐, 워낙 낮은 금리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변동금리다. 일단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뭐 지난 역사에서 봤을 때 70년대 한 차례 있었던 현상이고요. 예. 오일쇼크 때 사실 그 전후로는 뭐 유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었어요? 그게 사실 예.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그런 물가가 올라서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금리는 물가가 오르고 오른 게 네. 아니라 그때는 우리나라 원화가 워낙 절하되다 보니까 이제 예. 수입 물가가 올라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요. 예. 사실 그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는 않죠. 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다만 예. 금리는 올라가고 예. 경기는 안 좋고 예.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힘들어지면 그럴 텐데 이런.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경우로 힘들어지면 금리가 훨씬 더 떨어지겠죠. 요즘처럼. 예. 알겠어요. 그런 거는 안 오면 좋고 안 오는 걸로 일단. 가능성이 많이 낮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에서는 일단은 변동금리로 가는 걸로. 예, 저는 개인들은 변동금리 하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도 채권 전문가시니까 고민 많으시죠? 사실 제일 유심하게 보고 있죠. 그렇겠어요. 예. 대개는 이게 불황의 전조라고 보는 많은 분들이 있긴 하나, 과거에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요즘 거는 성격이 달라요 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성격이 다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을 설명하기 전에 그 금리 커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청취자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예. 일반적으로 금리 커브는 우상향합니다. 금리 곡선은 장기로 가면 금리가 높고 단기일 때는 예. 금리가 낮고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장기로 빌리거나 빌려줬을 때 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 그렇겠죠. 안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조금 더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 경향도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경기에 대한 사람들이 전망이 더 좋을 때 장기 금리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미래 물가랑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그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은 네. 이 금리 곡선이 점점 평탄해지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돼서 이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내려야 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역전이 됩니다. 10년 금리가 더 낮아지죠. 5년 금리보다 낮아지고 2년 금리보다 낮아지고 미리 반영하는 거죠. 암울한 미래를. 예, 암울한 미래를 반영해서 이게 역전이 되고요. 예. 그래서 과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여지 없이 다 1, 2년 전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암울한 미래를 금리 시장이 미리 반영하더라라는 말에 동의하네요. 예, 맞습니다. 역전이라는 표현이 굳이 있든 없든 간에. 네, 지금 미국의 3개월 10년 금리가 네. 역전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개월 10년 금리가 역전되고 1년 반 뒤에는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과거 한 7, 8개 경기 침체 사례를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사실 물론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진 않아요. 이건 평균이고 이거보다 훨씬 빠른 기간에 경기 침체가 온 적도 있었고 훨씬 늦게 온 적도 있어요. 뭐 2년이 지났는데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보장 그러니까 오기는 오겠죠. 그렇겠죠. 장기 금리가 낮다는 예. 건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오리라고 예. 믿고 베팅한다는 뜻이니 그런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또 오겠죠. 정말 사람들의 오겠죠. 마음이 예. 불경기적으로 기울었으니까. 다만 이게 뭐 내년에 오냐 아니면 뭐 내후년에 오냐 예. 그거는 참 확신하기 힘든 문제죠. 저는 지금도 불경기 같은데 더 불경기가 온다는 뜻이라서 자꾸 우울해져요. 사실 제가 더 무서운 말씀을 드리면 어머나. 싱가포르는 아마 경기 침체 들어갔을 거예요. 싱가포르? 예. 왜 하필 또 싱가포르를 들여다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대만 예. 얘기를 들었어요. 대만 PMI를 예. 유심히 들여다보신다고 대만보다 하셨죠. 대만보다 더 서구 개방 경제가 싱가포르예요. 그렇죠? 예. 인구가 한 6,700만 명 되고 전 세계 자금이 드나들죠.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허브 중 하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항구 도시라서 물동량 전량이 네. 많고 그래서 싱가포르이 사실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경기 변동에 민감한 나라인데 네. 싱가포르 2분기 GDP 성장률이 그 전기 대비 연율했을 때 3.4% 감소했습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요. 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 소매 판매가 6월인가 7월인가 마이너스 8% 나왔어요. 네. 소매 판매가. 그 말은 3분기에 이변이 없으면 3분기도 아마 경기 침체일 거고요. 2분기 이상 역성장하면 경기 침체라고 하잖아요. 네. 싱가포르 경기 침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사실 아시아 지역에 싱가포르이 먼저 갔고 한국도 3, 4분기에 괜찮을까라는 저는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예. 대개 경기가 나빠지는 이유는 한동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대체로는 경기라고 하는 게 사이클 타는 순환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경기 나빠질 겁니다.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하는 건 그동안 좋았던 거에 대한 반작용. 이러다가 또 한참 지나면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그냥 보편적인 순환인 거예요? 라는 설명이세요? 아니면 뭔가 그거보다는 좀 더 길고 커다란 아주 큰 변화가 닥쳐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이게 순환일 수도 있고 예. 이 순환의 끝에 경기 침체일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여기서 전망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딱 잘라서 말하는 거는 저도 부담이 있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100%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다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하반기부터 해서는 경기가 회복을 했잖아요. 네. 16년도에 중국이 경기 침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상반기에. 그렇죠? 그때 막 유가 막 하락하고 예. 하지만 그것도 결국 이제 소순환 사이클에서 경기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고요. 경기 침체를 피했죠. 이번에도 중국이 다시 1년 반짜리 하락 사이클에 지금 들어가서 지속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다시 이걸 극복을 하고 다시 순환해서 상승 사이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회복 못할 수도 있고요. 저는 결과는 양쪽 다 열려있다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시는 쪽에는 뭔가 다른 신호가 좀 잡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이 지금 경기 확장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네. 영원히 성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확장 사이클이 사실 사상 최장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미국도 경기가 한 번은 조정을 받고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그럼 경기는 좋을까요? 미국은? 그 벌써 조정을 받았어도 벌써 받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통화정책을 굉장히 완화적으로 오랫동안 썼었고 네.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까지 써줬으니까요. 작년에 미국 그 재정적자가 마이너스 예. 4% 정도였어요. GDP 네. 대비.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미국 경제가 좋았잖아요.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는 재정이 흑자가 나야 됩니다. 세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세금 깎았잖아요. 그걸로 재정 부양이 된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경기 국면에 안 맞는 부양을 했으니까 더 오래 갔다. 확장기가 더 늘어났죠. 그런데 그거는 특히 재정은 한계가 있으니 통화 정책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거야 가능할 것도 같은데. 사실 미국은 재정 쓰려면 더 쓸 수 있죠. 기축 통화국의 발권력이니까. 아니 뭐 기축 통화국이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뭐 신용도가 얼마나 좋아요. 쓰려면 쓸 수 있는데 네. 거기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펀더멘털로는 거기는 재정 충분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0년의 확장 국면이 20년 갈 수도 있긴 있는 거네요. 그건 좀 극단적인 건데 예. 이게 최장 사이클이니까 당장 내년에 끝날 거야 라고는 사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예. 자연의 섭리와 이치로서 어째 예. 계속 가겠니 라는 생각인 거군요. 사실 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서 어쩌면 네. 지금 청취자들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경제학자들은 그렇다는 예. 걸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오히려 저희는 이렇다 저렇다고 한쪽으로 확증을 하는 분들을 오히려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다만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이유와 신호들과 뉘앙스는 주고 계셔서 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건 없습니다. 책임지라고 하겠어요. 지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뭘 그럼 좀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금리 계속 낮아지고 하면 채권 전문가들 먹고 살 룸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사실 제로금리가 되면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보험회사 걱정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 걱정할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네. 저도 어차피 비슷한 산업에 엮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금리가 0% 되면 채권 펀드에 누가 돈 넣겠어요. 네. 보수 떼고 나면 마이너스가 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뭐 고객들 돈을 많이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때 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겠죠 이 안에서. 네. 그 질문 드린 이유는 사실은 뭐 그 이 과장님 어떻게 먹고 사실 거예요 이 질문이 아니라 장기 저금리 내지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시대가 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산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던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10억이 있어봐야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500만 원 이하로 나올 텐데 앞으로 그것보다는 뭔가 저 꾸준히 소득이 나오는 괜찮은 직업 혹은 괜찮은 자기 일
을 갖고 있는 거에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지금 재테크할 생각하지 말고 너 하고 있는 일 더 경쟁력을 갖고 하는데 더 몰두해야 된다. 그 저금리 시대에 1%인지 2%인지 재테크 열심히 해봐야 얼마나 더 먹겠니? 차라리 하는 일 열심히 해라 는 분도 있고 그 얘기 들으면 또 설득이 되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예전에는 이자가율이 25% 뭐 20% 10% 넘는 이럴 때야 그냥 은행에만 맡겨놔도 내 돈 잘 굴러갔지만 지금은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니까 재테크 공부 많이 해야 돼 예전보다 라는 말씀도 하시면 또 그쪽이 솔깃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개인들은?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금리 시대에는 소득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뭐 예전에는 뭐 은행에 1억만 넣어도 1천만 원씩 나왔는데 금리 10%일 때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내 근로소득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이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를 대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면 너무 당연하다. 지금 대학생한테는 재테크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예. 네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 100만 원 더 받는 게 재테크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원래 그랬고 지금은 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나이가 뭐 이게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자기 직장 안에서 이게 생기고 하면은 물론 노력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뭐 노력한 건 이미 기존에 쌓여 있는 거고 사실 어느 정도 내가 될지 안 될지는 보이는 거잖아요. 예. 뼈를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 그리 안 하셔도 야, 2% 네가 지금 뭘 더 열심히 한다고 네 뭐 뭐 더 올라가겠니? 말은 맞지만 너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얘기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중장년으로 갈수록 재테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씀도 맞죠. 금리라는 게 진짜 요즘은 보면 세상 돌아가는 그냥 코어인 것 같아요. 금리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세계 경제 돌아가는 얘기 다 해주셨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도 다 이야기해 주셨죠. 거의 뭐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네요.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또 걷고 있는 거라서 참 더 앞이 뿌옇긴 한데 말씀해 주신 게 또 이런저런 힌트가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네요. 예. 오늘 해 주시려고 준비한 이야기는 대부분 푸신 것 같긴 한데 좀 남은 거 있어요? 오늘 준비했던 얘기는 다 푼 것 같습니다. 표정이 그러세요. 아, 이제 좀 알겠느냐라는 네, 명절 하루 전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저희 페이지 2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먼저 들어가셨으면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 하셨을 텐데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신 거 보람 있으시도록 다시 한번 또 듣고 생각도 하고 해서 잘 새기고 배울게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 마이다스 자산 운용의 이기원 과장님과 함께 오늘은 금리 동향 배워봤는데요. 오를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가 실린다는 말씀이었고 예, 그런저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퇴근길 페이지 2 오늘도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은 휴일이니까 즐겁게 재미있게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한 친구들과 잘 보내시고요. 또 이 고민 그대로 또 안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도 잠깐 쉬고 돌아와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 저녁 생방송은 계속 들려드릴 거고요. 쉬는 기간 동안 또 저희가 준비해놓은 이런저런 휴일용 심심풀이 콘텐츠들도 또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퇴근길 페이지 2 여기서 마무리하지요. 유튜브에 싱크 좀 안 맞고 저 음성 잘 안 나가는 일이 가끔 있는데 오늘도 그랬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엔지니어하고 피디들 모아놓고 손 들고 있겠습니다. 네, 2%였습니다. 고맙습니다.